일반적으로 파트타임은 정규직을 갖기 전 잠시 거쳐가는 일자리로 여겨지는데 요즘 청년들 중엔 파트타임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프리터족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 옷가게, 식당 등 곳곳에 널린 다양한 파트타임 일자리. 최근 이런 파트타임에 눌러앉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이제 특별한 직장을 갖지 않고 본인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생각 안 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대답이 제일. 지난 5월 15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104만 3천 명. 그중 절반에 가까운 44만 6천 명이 졸업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74.5%가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졸업생 파트타이머 4명 중 3명이 이른바 프리터족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터는 프리 아르바이터의 약자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청년을 뜻하는 니트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프리터족 증가는 청년들이 취업을 필수로 여기지 않고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를 선호하지 않게 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새로운 일자리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일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다양한 일자리 특성들을 좀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프리터족을 마다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